오이. 16개. 16개. 오이? 응. 오이로 오이소박이에? 응. 아. 15개. 오이를 씻어야지. 이렇게. 굵은 소금을 가지고 꺼끌꺼끌한 데를 소금으로 이렇게 해줘야지 그 오이가 또 물러지지도 않고 아삭아삭해. 금년에는 오이가 비싸. 야채가 뭐이고 비싸더라니까. 맞아. 다 이렇게 비싸고. 오이를 잘라야. 끝에 여기다 나란히 놔둘게. 끝에 쓰니까. 잘라줘야지. 3등분에? 4등분? 4등분. 바람된 건 버려버려? 그럼. 오, 바람된 것도 막 들어있네? 그런 걸 골라내야지. 비싼데 그런 게 섞여 있어? 응. 밥 도시락 돌아가면서 싸기로 했어, 이제. 그래도 요리를 한 사람인데 뭘 먹을 게 있어? 되지 않을까? 응? 그냥 싸먹는 게 나아. 먹을 것도 없이 비싸기만 해. 싸가기가 힘들잖아. 그렇게 소금을 좀씩 넣어. 조금씩 넣어야지. 사이사이 넣어줘야 돼. 그래가지고 한 시간 정도 절여줘? 응. 이게 벌어질 정도로 절이면 이제 속을 넣어. 양념은 이제 버물러서. 그 사람 시골서 오이 따온 게 비싸니까 막 속여 먹어. 왜? 오이가 썩 좋지가 않아? 하나는 버렸어? 싱싱. 아주 막 올라. 비싸니까 잘 안 싼가 봐. 작년 같은 좀 쌀 때인데 지금 뭐 이럴 때가. 뭐 이거 비싸. 과일이고 뭐 이거. 이래가지고 한 시간 정도? 엄마 한 30분 지났다. 이걸 뒤집어 놔야지. 이렇게. 잘 절여지게? 이렇게 뒤집어. 뒤집었어. 좀 더 놔둬. 좀 더 놔둬. 저 속 만들 동안에. 그거 부추? 한 단에서 반 단이나. 그렇게 잘게. 양파도 잘게 썰어. 다 속을 넣어야 되니까. 똑같이 썰었어. 당근. 채 썰어서 이렇게 아, 다져. 이렇게 다져. 액젓. 멸치 액젓? 그거 큰 컵으로 하나 넣고. 매실.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이거 넣어야지. 생강 좀 넣고. 다져놓은 생강? 이거 넣고. 마늘. 다진 마늘도 넣고. 마늘. 이제 고춧가루 넣어야지. 고춧가루 하나, 둘, 다섯, 여섯 개만 넣고. 아, 맵다. 매워? 청양고추 안 넣었는데도 고춧가루가 들어가니까 맵지. 잘 섞어줘. 섞어줘야지. 조금 더 넣어야지. 고춧가루. 하얘. 하나, 두 개.
통깨, 통깨를 좀 구석에 많이 넣어야지. 두 개. 오이소박이엔 깨도 들어갔었나? 응. 깨 들어가야지. 아, 맛있겠다. 맛있겠어? 응. 이렇게 하면 속이 다 만들어진 건가? 응. 이제 속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간을 봐야지. 간 볼게. 뭔가 싱거운 표정인데? 응. 안 싱거워. 잘 맞아? 응. 이제 여기에 소금이 절여졌으니까 안 싱겁지. 아, 저기 오이가? 응. 약간 싱거워야 맛있어. 오이 소백이는. 짜면 안 맛있어. 그냥 먹어도 괜찮지. 응. 오이를 물을 빼야 돼. 아, 그렇게 손으로 꼭 짜서. 그래야. 빼. 그래야 아삭아삭해. 아, 물기를 빼야. 이렇게 손으로 짜야. 이게. 이제 속을 넣어. 속 내야지. 맛있을 것 같아. 맛있지. 하나씩 톡톡 깨먹으면 맛있지. 여기가 부추, 양파, 양념이 다 맛있는 거 있잖아. 엄마 안 먹어봐. 응? 아삭할 것 같은데 먹어보지? 배불러? 배불러. 밥에다 먹으면 맛있는데. 하나씩 툭툭 깨먹으면 맛있는데. 이거 담아보자. 우선 끝내게. 내일 다 싸가지고 가? 아, 몇 조각만. 난 나 먹을 것도 안 남겨놓고 다 가져가나 해서. 아무리 간다고. 파지는 좀 찰밥에 짤 것 같기래. 찰밥 하려고? 응. 찹쌀 담가놨어. 아삭아삭 맛있겠네. 응. 이거 숨이 죽으면 다 들어가. 가득 찼어. 맛있겠다.